미중 갈등의 뭐 본질은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전기 동력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금 새로운 산업을 누가 선점하냐 이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히터리며 배럴이며 이게 중국이 지금 전기 동력차를 앞서가 있으니까 미국이 조금 늦게 들어간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특히 전기 동력차의 경우에는 소재매 이거 전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히터리는 90%가 넘어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자기네 공급망을 자국 내 플러스 FTA 체결국 동맹국 간에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소싱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공급망. 수출이라는 게 사실 외부의 영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출이요. 네. 하반기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요소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어떤 국면에 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세계 경제는 금년에 그 IMF나 뭐 OECD나 많은 기관에 따른 이 전망에 따르면 3% 정도로 전년 대비 좀 위축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코로나 19 때 풀었던 그 돈들 양적 완화 정책에서 풀었던 돈 때문에 그 올라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이 그 소비자들은 유축이 될 거고 기업들도 투자 같은 거를 좀 주저하겠죠. 그 금리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은데 요 국면이 이제 뭐 미국의 물가 상승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좀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없고 그리고 뭐 심지어 금리를 뭐 더 낮추고 이런 일은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 수출도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 비정치적 저 경제적 이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차츰 이제 제가 보기엔 많이 종결 국면에 가는 것 같아요. 무기들도 재래 무기는 거의 다 소진이 됐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인가 거기에 러시아가 지금 그 많이 이제 러시아 주민들 보호한다고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현재 상태에서만 휴전을 한다면은 뭐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명분이 생기고 자기 지역 주민이 있는 데는 자기가 영토를 확보했으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전쟁도 잘 버텼을 뿐만 아니라 돈바스 지역 일부를 또 회복을 했고 그래서 뭐 누구든지 다 만족할 조건이 대충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거를 보면 희망컨대 이제 저 전쟁이 종료되면 또 전쟁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 사업. 그게 제가 알기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럽은행에 예치한 돈이 한 뭐 2천억 유로 정도 된다. 엄청난 돈이죠. 그걸 지금 동결을 시켜놨어요. 그 동결 자산을 EU하고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그 동결 자산을 전후복구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그 검토한 의견들이 좀 덜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또 착수가 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수요도 생길 거고 그리고 뭐 곡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화 될 거고 그러면 그것도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좀 경기를 부양시키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는 그래서 저는 위협 요인하고 좀 긍정 요인이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어서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역은 지금 IMF나 그 국제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한 1% 정도로 작년 대비 증가율이 되게 미미한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여건은 안 좋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 그게 이제 IT 품목 특히 반도체나 전자기 품목에서 많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또 세계 경제 이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왕정 완화한 물가 상승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그런 어떤 고금리 정책 이런 게 좀 둔화되거나 이제 뭐 그렇다면은 좀 살아나면 좀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이번에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좀 흔들린 걸 보면서 좀 우리나라의 수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수출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품목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반도체가 20%. 반도체가 이게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 미국 이렇게 몇 개국에 주로 의존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나마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단점이다. 그거를 지금 그 YS 치고 다른 거를 해? 이게 좀 이 다른 거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반도체를 포기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면서 다른 데로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가는 건 좋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도 미국, 유럽, 그다음에 뭐 중국, 아세안 이런 쪽으로 집중된 이유는 거기에 구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빼놓고 아프리카 중동 뭐 중동 좀 그래 낫지. 중남미 구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변화 한들 거기 살 수 있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돈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구매력 있는 것을 본다면 전 이 현재 우리 구조가 그게 나쁜 구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거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인력이 되게 부족해요. 이번에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력이 이렇게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노동력을 많이 쓰는 그런 업종들은 우리 국토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킬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 집약 산업이 우리 수출 저변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더 고부가치 이제 수출 산업들이 키워져야 되는데 뭐 그거는 열심히 정부나 기업들이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2차 전지나 시스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뭐 수소차 또 뭐 바이오 분야 같은 게 좀 특이한데 금년 들어보니까 바이오가 전년 대비 그 수출 증가율이 20%가 넘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잠깐 동안 우리 진단 키트 무슨 뭐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엄청 늘어나서 커졌었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결국은 그 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전에는 수출이 뭐 한 15억 불, 18억 불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코로나 영향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데 20억 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구조가 지금 이렇게 고부가 가치 쪽, 그 다음에 그 고가,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아주 기술적으로 복잡다기한 분야로 이렇게 되고 우리 무역 구조가 전환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저기 노동 집약 산업이 국내 각종 규제, 임금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체 우리 산업이 좀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신경 좀 써야 돼. 이걸 너무 빨리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종 규제들, 특히 노동 규제, 최저임금, 그다음에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들도 정말 슬기롭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운영해가면서 우리 수출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규제 같은 것도 외국하고 비슷하게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세제 지원 같은 것도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산업 외국이 지금 세제 지원 왕창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해서 따라왔는데 좀 더 생산 보조금 같은 그런 외국에서 하는 것들도 도입을 해서 최소한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 수출 산업이 노동 집약 산업을 좀 털어내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빨리 더 전환이 돼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거의 다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뭐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미중 갈등 심화되고 우리의 대응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그건 양 좀 다르긴 하죠. 제 생각에는 미중 갈등의 뭐 본질은 군사적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경제 규모가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보면 1990년에 우리나라가 1.9%였어요. 중국이 1.8%. 우리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낮았는데 2021년으로 와서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좋을 때인데 한 3% 정도 됐었고 지금은 2.64% 정도로 더 떨어졌어요, 한국은. 근데 중국은 이게 15%가 넘어가요. 그 미국보다도 지금 시장 점유율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를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나눠가지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단지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지식 시장. 예를 들면 뭐 SCI 논문 이런 데 보면은 논문 그 저 게재되는 그 편수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 3년 넘었고, 그리고 피인용 그 논문 수, 피인용되는 논문 수가 결국은 논문의 퀄리티를 말하는 건데, 그게 미국을 중국이 따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지식 생산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대등해지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또 높아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전기 동력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금 새로운 산업을 누가 선점하냐 이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희토류며 배럴이며 이게 중국이 지금 전기 동력차 앞서가 있으니까 미국이 조금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는 몇 가지 요소를 보면 물론 이제 일반적인 뭐 관세 규제도 있고 하지만 보면 반도체하고 지금 전기 동력차 관련된 거예요. 2차 전지 희토류 뭐 그 바이오 좀 들어가 있고 반도체잖아요. 요게 다 미래 산업하고 관련된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보편화되고 이정 보편화될 때까지는 좀 전개될 것 같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도 특히 전기 동력차의 경우에는 희토류며 배터리 그 소재면 이거 전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희토류는 90%가 넘어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자기네 공급망을 자국 내 플러스 FTA 체결국 동맹국 간에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소싱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공급망. 공급망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요소수 하나 때문에 나라가 전 난리가 났었는데 전기 동력화 시대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배터리 소재나 히토리가 중국이 수입을 수출을 통제하면 정말 우리가 어려울 건데, 그 공급망을 미국하고 유럽이 또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전 나쁘다고 안 보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실리를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도 최근에 뭐 그 외무부 장관도 네. 방문하고 또 초대 왕이도 초대한다 그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엔 뭐 디 리스킹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중국하고 기존의 그 경제 관계는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존중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면 저는 뭐 이 그 미중 갈등이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거지 꼭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의 이제 10년 뒤 수출입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액 기준이 아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로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에는 1.8%였다 그랬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1.9%. 근데 이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는 3.3%, 3.23% 정도. 저는 통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3%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3%를 계속 넘었죠. 대단한 실적이었는데 그 반도체 착시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 나중에 제가 살펴보니 그 수출 시장 점유율이 그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0.1% 포인트씩 떨어져 갖고 작년에는 2021년은 이게 2.83%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0.1% 포인트 떨어지면 일자리가 14만 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근데 금년 들어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7% 좀 있으면 2.6%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로 회귀한 거냐면 2000년대 초반으로 회귀한 거예요. 금액은 많아 보이지만 그건 뭐 절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치로, 절대치기 때문에 상대치로 봐야 되는데, 이러면 시장 점유율이 정확한 거잖아요. 이 우리 수출이 점점 지금 좀 이렇게 좀 축소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베트남한테도 우리가 내준 정도로 좀 밀리고 있어서 10년 지나면 어떨까?
예측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가만 놔두면 이 추세가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죠. 생산 인구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한 350만 명 사라진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매년 35만 명씩 노동력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을 의존하는 수출 산업이 버티겠느냐. 다 해외로 다 나갈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의 59%는 기업 내 무역이에요. 41%만 그 기업 간의 무역이 아니고 다른 바이어한테 사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높으냐? 투자를 해외 다 나가서 본사하고 그 지사하고 거래하는 게 거의 60%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더 커질 거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서 10년 후에 가만 놔두면 한국에는 정말 R&D나 하고 디자인 센터나 만들어 있고 생산은 전부 밖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 지 생각에는 이 생산 인구 공급 문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이제 출산율도 높여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기업들이 가장 지금 당장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그게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직장으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게 1번 타겟. 2번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책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가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리 생산 현장으로 다시 모셔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건 각종 규제들이 많은 거니까 그 규제 정말 외국하고 동등할 정도로 합리화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품목인데 그렇게 되면 품목들을 볼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은 점차 인도네시아나 인도 뭐 이런 쪽으로 갈 거고 이제 한국에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뭐 수소, 수소가 부가가치가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에너지 또 무슨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좀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산업이 좀 10년 후에는 많이 바뀌어 있을 건데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니고 그건 우리 노력 여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노력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정말 10년 정도 지나가면 쇠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거 인구 때문에 이미 2050년 되면 우리나라는 20위권에서 없어지고 2070년 되면 필리핀보다도 밑으로 떨어지고 뭐 심지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어떤 교수는 2150년 정도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특히 인구 문제, 출산율 낮은 문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올리지 않으면 10년은 버틸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려워질 거다. 오늘 정말 부회장님과 수출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덕분에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